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 매매하려는 사례가 적발돼 군산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군산시는 10만 원이 입금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9만 원에 팔겠다는 글이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로 지역 화폐를 불법적으로 팔거나 사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